소고기도 아니고 헤어라인 시술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침대에서 보고 있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두피 문신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두피 문신 팩트 폭격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문신 팩트 폭격. 두피 문신 가격은 부위에 따라 다른가요? 아닙니다. 소고기도 아니고 병원마다 그거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위별로 다른 병원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법이 좀 다른 뭐 헤어라인 시술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비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면적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부위를 하시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좁은 부위를 하시면 비용이 내려가겠죠. 이왕 하시는 거 넓은 부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추가해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소량 해보시고 그 경계나 이런 걸 더 확장하고 싶으면 나중에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적은 면적에서 저렴한 가격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피 문신 팩트 폭격.